영동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동해상사 고속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의 주거 불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 보급은 다음 달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실제 공사는 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징어 금어기 연장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불만입니다.